영양가, 저칼로리, 맛과 건강을 함께. 돼지는 영양학적 가치와 맛을 겸한 고품질의 식품으로 인간에게 언제나 그 유일함을 베풀어왔다. 생물학적으로 값어치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최근 몇 년간에는 더욱 지방질이 낮아지고 있어 그 구성면에서도 특별한 영양학적 가치를 제공한다. 육식품은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인간은 고기가 여유있게 남아있을 때 어려운 시기를 위해 저장하는 노력을 해왔다. 바로 여기서 왜 인간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많은 종류의 살로미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으며 이 살로미는 우리와 함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조금씩 그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 식품들의 지방질과 염분의 지수가 낮아졌고 항상 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한 점의 프로슈토는 중요한 영양적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어떤 종류의 빵에도 그 맛을 한껏 더해준다. 프로슈토는 칼로리가 적고 그 이유를 보면 갈수록 더 적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지방, 즉 우리 조직을 보호해주는 단일불포화 지방산과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지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돼지는 모든 부위가 사용되며 우리 전통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살라미나 익힌 종류의 모르타델라 같은 제품이 남다른 점은 전통과 그 탁월한 맛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시대에 맞게 따라가면서 항상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살라미는 날이 갈수록 담백해지고 있으며 특별한 미생세균균의 작용으로 식품에 거의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모르타델라? 모르타델라에는 염분이 적고 익힌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그 식품적 안정성이 높다. 살로미 요리 설명서.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종류의 살로미, 즉 460가지 이상의 많은 종류의 살로미가 있다. 그 정확한 숫자를 누가 살로미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전에는 살로미를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적당한 지하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날엔 거의 사라졌다. 그러면 살로미를 구입한 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이 간단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큰 덩어리로 그것을 나누어 진공 포장하는 방법으로 포장 후 대략 섭씨 2도에서 10도 사이에 보관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일 먹기 위해 자주 써놓은 경우는 미리 슬라이스를 해서 통째로 진공 포장할 필요 없이 공기와 접촉이 없게 투명한 랩으로 덮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좋은 살로미는 차게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 썰기 직전까지 절대적으로 실내 온도에 적응되어야 한다. 부득이 차갑게 살로미를 썰어야 할 경우에는 그 썰은 조각이 적당한 온도를 찾을 때까지 놓아둔다. 이것이야말로 시작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도달하기까지 들어간 그 모든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살로미들이 돼지를 원료로 하는 대신 브레사올라, 브레사올라는 소고기를 그 원료로 하고 발텔리라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IGP 마크 생산품이며 한마디로 인류 요리로 만들기가 쉽다. 삼포네를 요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뜨겁게 해서 먹는 방법 외에 여름철 샐러드에 차게 해서 넣기도 한다. 그 밖에 삼포네 육회, 고데키노 육회로 준비하기도 한다. 그리고 판체타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납작한 판체타, 막대로 쌓여진 판체타, 돌돌 말아진 판체타, 목살과 혼합한 판체타 등등. 이 모든 종류는 소금에 저장된 돼지의 뱃살로 말하자면 저장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살이 연하고 그 맛이 단 살라미를 찾아보자면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게 네모 썰기로 이미 준비된 제품은 유용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결국 요리법을 다양하게 해주는 끝없는 공급원으로 요리에 판타지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식품의 대표작 이탈리아의 살로미.